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36페이지 무효와 취소죠. 자, 무효라는 말은 뭐냐? 뭐죠?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이게 뭐죠? 무효죠. 자, 무효란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예요. 그럼 취소는 뭐냐면 일단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게 취소잖아요.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이긴 한데 취소하게 되면 무효로 뒤바뀐다.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알수 있어요. 1번 본질상의 차이. 자, 무효는 아무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일단은 뭐죠? 유효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번 소송상의 차이. 자,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무효인 거죠. 근데 취소는 일단은 뭐죠? 유효한 것이니까 취소한다고 해야 비로소 무효가 되니까 취소하지 않으면 주장하지 않으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재판이 진행되게 되고요. 3번 보종상의 차이는 뭐냐면 아, 무효는 한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입니다. 다만 취소는 취소권의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유동적 유효가 확정적 유효로 뒤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무효와 취소의 인정 기준 및 원인이 나오는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 무효 원인하고 취소 원인이 나오죠. 자, 무효 원인 보시죠. 우리가 뭐예요? 공부한 것이고 아직 공부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쭉 보시면 될것 같고 취소 원인은 우리가 다 했죠, 그죠? 제한 능력자 간 법률행위,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죠? 무효입니다. 의 무효란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죠. 효과는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다만 무효 원인이 반사회적인 경우, 이행한 것이 불법 원인 급여로 판단된다면 이때는 뭐할 필요 없죠?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죠. 그 다음에 2번 제3자에 대한 무효인데 무효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적 무효가 있어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와 통정의 표시가 무효인 경우 두 가지만 예외적으로 상대적 무효고요.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주장할 수 없다. 제3자가 선의이면 보호가 되는 거죠. 이것도 항상 조심할 것이 뭐냐면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지 마십시오. 우리 수험생분들은 마음이 선량하셔서 누가 보호를 못 받으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뭐가 원칙입니까?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통정의 표시가 아니라면 제3자는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이중효의 문제. 이거 전했던 것 같은데요. 자,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하거나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이중효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무효의 종류.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무효다.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절대적 무효고요. 제3자가 선이면 보호받을 수 있다. 상대적 무효인데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 상대적 무효는 예외죠. 2번 당연 무효, 재판상 무효.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당연 무효고요. 재판을 통해서 주장해야지만 무효가 되는 게 재판상 무효인데 재판상 무효 예로서 제가 회사가 나와 있지. 이건 상법입니다. 우리 민법 안에는 재판상 무효가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무효인 당연 무효가 원칙이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전부 무효, 일부 무효입니다. 자, 법 좀 읽어볼 건데. 자,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인 곳이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옷가게 가가지고 상의 윗두리하고 아랫두리 바지를 샀어요. 근데 바지에 대한 매매가 무효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윗두리까지 싹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땅을 샀는데 A토지와 B토지 두 필지 땅을 샀거든요. 근데 A토지에 대한 매매가 무효예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B토지까지 싹 무효인 것이 원칙이죠. 제가요 땅도 샀고 건물도 샀어요. 근데 토지에 대한 매매가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니까 건물 거래까지 싹 무효인 것이 원칙인 거예요. 그저 보시면 137점이나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죠. 자, 항상 그러느냐? 아니다. 예외가 있다. 자,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죠. 자, 바지 매매가 무효면 윗도리까지 싹 무효거든요. 근데 바지가 없더라도 윗도리만이라도 살 거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바지 매매만 무효고 윗도리 매매는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자, A토지가 무효면 B토지도 무효인 것이 원칙이잖아요. 근데 A토지가 없다면 B토지만이라도 살 거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A만 무효고 B토지는 뭐죠? 유효한 거죠. 토지가 없더라도 건물만이라도 살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토지만 무효고 건물은 뭐죠? 유효할 수가 있는 거죠. 법조문 계속 볼게요.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죠. 1번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2번 일부 무효는 예외인데 넘겨보신 요건이 있죠. 1번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 윗두리와 아랫두리가 분할될 수 있어야 되겠죠. 가분성이라고 합니다. 2번 당사자의 의사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된다면 효과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될 수가 있죠. 판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토지 거래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건물 거래까지 싹 무효이기 때문에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판례가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죠. 만약에 올해 시험 문제를 예상해달라고 한다면 요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일단 개념은 자 무효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 원칙이에요. 이게 뭐죠? 확정적 무효인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요 우리가 뭐라느냐면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 첫째, 무권 대리 행위는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무권 대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본인의 입장에서 무효죠.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고요. 그 다음에 학교 기본 재산의 처분이요. 자, 우리가 기억나시나요? 자, 비영리법인이 기본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자산의 변동이 이루어지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정관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 기본 재산을 처분하면 일단은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다만 나중에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뭐로 바뀌게 돼요? 유효로 바뀌게 되니까 비영리법인의 기본 재산의 처분이나 취득은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일단은 무효입니다. 다만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 유효로 뒤바뀌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 외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시기부 법률행위 있는데 그것은 법률행위 부관에서 공부할 거고요. 이 무권대리 부분은 대리에서 공부했고 학교 기본재산의 처분은 법인에서 공부했죠. 그러면 이 시간에 뭐 결국 뭐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인 거죠. 그렇죠? 이걸 정리하게 되는 거죠. 자,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일단 원칙 무효다. 다시 말하면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으니까 유동적 무효이긴 하지만 일단은 뭐죠?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도 일단은 뭐죠? 무효인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몇 가지 유효성이 인정이 돼요. 첫째,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요.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계약금으로서 효과,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미 지급된 중도금이죠. 유효합니다. 자,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없다, 중도금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줬다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지급한 중도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관한 협력 의무가 존재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이 협력 의무를 우리 판례가 주된 채무가 아닌 부속 채무로 이해를 해요.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거부한다면 그것을 강제할 수가 있고요. 또 일방 당사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협력 의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는 해제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네 번째,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고요. 또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다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세 번째, 기타입니다. 지정 해제죠. 자,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는데 매매 계약을 한 후에 지정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라면 그때는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거래한 경우죠. 근데 이 토지 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인 경우에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죠. 다시 말하면 토지 거래가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면 건물 토지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건물 거래까지 싹 무효이기 때문에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죠.
자, 일방 당사자가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협력할 것을 거부하고 있다면 아직도 허가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동적 무효지만 쌍방 모두가 허가받을 것을 거부하고 있다면 허가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고요. 또 만약에 불허가 처분이 내려졌다면 더 이상 허가받을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입니다. 자, 교재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교재 본문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적어드린 거잖아요. 이거를 먼저 기억하시고 숙제하신 다음에 판례를 읽어보셔야 돼요. 이 판례를 처음부터 읽어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먼저 제가 정리해드린 거를 읽어보시고 판례를 읽어보시면 되고 판례는 먼저 제가 다 설명드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245페이지 오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와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인 경우는? 자,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는 한 가지가 있죠. 지정 해제죠. 다시 말하면 더 이상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라면 확정적 유효이기 때문에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5번 토지 거래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이게 뭐죠? 답이고요. 나머지 1, 2, 3, 4번은 다 뭐죠? 확정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가 아닌 경우죠. 그 다음 3번 해가지고 무효행위 뭐가 나오죠? 전환이 나옵니다. 자,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인데 이것이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 타 법률행위로 뒤바뀌었다면 이걸 우리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그 유효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유효로 바뀌는 거고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것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죠. 요건을 보시면 1번 일단은 법률행위가 뭡니까? 무효입니다. 2번 다른 법률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요. 3번 당사자 의사 무효인 줄 알았다면 다른 법률을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되고요. 4번 우리 판례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합니다. 자, 전환의 모습인데 여기서 정리해보면 일단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원칙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을 요구하는 요식행위는 아니면 불요식행위든 이것이 전환되게 되면 뭐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냐면 불요식행위로 뒤바뀌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불가능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공교롭게도 요식행위로 뒤바뀌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예를 들면 쉽습니다. 자, 어음을 작성하는 것은 요식행위죠. 따라서 어음은 특별한 양식의 어음 용지에다가 작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어음을 A4 용지 하얀 백지에다가 어음을 작성했다면 그건 어음으로서는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근데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이 어음으로서는 무효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는 충분하니까 어음으로서는 무효지만 차용증, 채권 증서로서는 유효한 거죠. 반대로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금액도 명확하지 않고 채권자, 채무자도 명확하지 않아서 무효예요. 근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어음으로 뒤바뀐다. 이런 거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될 수 있느냐? 이건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우리 판례는 예외적으로 몇 가지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타인의 자를 남의 자식을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양자 입적으로서는 유효한 거죠. 두 번째, 혼인의 출생자, 바람 피우는 자식인가요? 서자인가요? 혼인의 출생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인지, 자신의 자식이므로 인정한 것으로서는 유효한 거죠. 세 번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뭐로 뒤바뀔 수 있냐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뒤바뀔 수가 있거든요. 자, 요 여섯 가지는 모두 요식행위입니다. 그래서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예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막 흘려쓰고 작게 쓴 이유는 뭐냐면 개별적으로 기억할 필요는 없는 거죠.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끌어내야 되는데 이 여섯 가지가 전부 다 뭐 친자, 양자, 인지, 유언 다 뭐예요? 친족 상속법이죠? 가족법이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뭐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끌어내야 되고요. 또 유언은 대표적인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따라서 우리 판례가 유언에 대해서 무행위 전환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다 이제 하나만 추가하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무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 기억나시나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고도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끝입니다. 자, 247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무효행위 추인이 나오죠. 자, 일단 이거를 좀 정리를 하고 교재를 볼 건데요. 이것도 좀 잘 정리를 해야 돼요.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이죠.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할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마찬가지로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는 거 하나 기본 전제를 깔고요. 여기서 어떻게 정리하냐면 불가능한 경우 무효행위로서 추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강행법규 위반이죠. 위반으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할 수 없고요. 추인한다 그래서 효과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가능하고요.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재는 이 내용이 주어지죠. 자,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과거로 뭐하지 않는다는 얘기냐면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 세 번째, 의사무능력.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추인할 수 있어요.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기 때문에 각오로 소급하지는 않고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의사 무능력의 경우에 자꾸 이 불가능한 경우로 집어넣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이런 얘기죠. 제가 어젯밤에 술을 이빨 처먹었어요. 막 필름도 끊어지고 막 그냥 기억도 안 난단 말이죠. 근데 다음날 일어나 봤어요. 술이 깬 거죠. 원인 소멸된 후. 근데 술이 깨고 나서 보니까 머리맡에 아, 미친놈이 술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매매 계약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봤더니 세상에 아이고 너무 잘했어. 술 취해가지고 막 윽박지러가지고 저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주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능하고요. 소급해서 섬으로 돌아가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죠? 무권대리 행위죠.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 시효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 기속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자, 교재 보시게 되면 민법 규정에서 139조가 나오죠. 이 139조는 뭐죠? 이 2번입니다. 읽어볼까요?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 말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 한다. 본다. 다시 말하면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는 경우는 세 가지. 진이 아닌 의사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와 통정어의 표시, 의사 문용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요건은 뭐 큰 의미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2번 무효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 라는 거 하나 조심하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3번. 추인의 효력입니다. 이제는 만약에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기 때문에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킬 수는 있다는 거죠. 자, 판례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판례는 뭐냐면 자, 강박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했어요. 제사를 증여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근데 이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를 뭐 했냐면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데 추인을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시작해요. 강박이라는 이유로 이 의사 표시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취소한 후에 또다시 뭐 했냐면 추인을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죠. 자,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니까 일단은 유효하고요. 다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잖아요. 따라서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했다면 이러한 법률이 이미 뭐가 된 거죠? 무효가 된 거죠. 따라서 이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 아니라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이다. 이런 얘기고 다시 말하면 취소한 후에 하는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이 아니라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인데 이것도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의미가 있다는 판례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법률행위의 취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